네, 이제 이번에 볼 것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녹는 점, 녹았다라는 거,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는 점은 뭐야?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다. 즉, 이제 융해와 응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앞서 끓는 점에서 보았듯이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마다 일정하겠죠. 이제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체크를 하진 않지만, 아까 이제 앞서 끓는 점 같은 경우도 압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압력의 영향을 받듯이, 여기도 압력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일어난다. 평균 대기압을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고체와 액체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녹는 어는 점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이거는 녹는 점이 되는 거고,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가면, 어는 점이 되는 거예요. 둘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둘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기준이 되는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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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겠죠, 온도. 이걸 우린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또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할 건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고 온도가 될 거고, 섭씨 온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자, 이제 가열을 해줄 건데, 체결한 물질은 나프탈렌이요. 나프탈렌, 이런 존약이라고 하는, 얘는 옷장에 이제 많이 넣어뒀는데, 혹은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에 가끔 들어있을 때 있어요. 나프탈렌입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 쭉 가열을 하면 쭉 가열을 쭉 올라가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일정해졌다가 상승을 합니다. 온도를 다시 낮추면 내려오겠지. 일정이시다가 요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구간을 한번 나눠보죠. 자, 일정한 구간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가열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가열을 멈추고 온도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 일정해지는 포인트가 있네요, 일정해지는 포인트. 얘가 이제 몇 도쯤 되냐면, 81도씨 정도가 됩니다. 81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도씨 정도 되겠어? 여기도 81도씨 정도가 되겠지. 자, 나프탈렌은 원래 이제 고체 물질이야. 얘는 고체였을 건데, 근데 여기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자,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온도가 다시 올라갔네요? 이때는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됐겠지. 그러다가 온도를 다시 낮추면 고체와 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 그리고 나서 고체가 되는 구간. 그때 요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가 됐잖아요. 이게 녹는 점. 이상이 써질까? 녹는 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는 점이 되겠죠. 네, 둘다 온도는 일정하더라. 나프탈린 같은 게 일정한 특정 온도에서 녹는 점, 원점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물질이 더 있어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6칸이게요, 6칸. 6칸. 길어 보이지?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섭씨 온도, 그 다음에 시간. 자, 이건 어떤 물질이냐면, 파라클로로 벤젠이라고 있어요. 파라디클로로 벤젠. 파라디클로로 벤젠인데, 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양을 달리했는데,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까 그랬나? 조그맣게 하나 더 그릴게요. 파라디클로로벤젠. 뭐 여기는 예를 들어 뭐 2g, 2g, 여기는 4g이라고 칩시다. 2g, 4g. 아니? 여기를 4g, 여기를 2g이라고 할게요. 자, 그때 이제 온도 변화 곡선을 봤는데 쭉 증가하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해봐요.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이제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둘다 여기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가 약 53도씨, 53도씨 정도. 여기도 똑같이 53도씨가 나타났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아니, 끓는 점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했다. 단지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양이 더 많고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고, 여기는 시간이 좀더 적게 걸렸는데, 상태 변화까지. 그럼에도 양쪽이 동일한 건 뭐다? 뭐는 동일하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이게 동일했더라. 물질의 양이 바뀌더라도 녹는 점, 어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름을 안 써줬군요. 이런 얘는 뭐라고요? 나프탈렌. 그리고 얘는 파라디 클로로벤젠. 자, 물질에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더라.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렵다면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면 좀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